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보스전이네요. 내가 어제 술 마시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은근 어제 술 마시고 되게 잘했지. 한 번도 안 죽고 공략 완벽했는데 오늘은 또 내가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식이랑 싸워야 되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잡는지 까먹었어요. 얘를 좀 쉽게 잡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까먹으면 그냥 저의 컨트롤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쟤를 정확히 죽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뭐였지? 어떻게 되겠지? 안녕 친구! 그래가지고 올라가자고. 저번에 공략한 거를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폭발 화살이었네? 지금은 공격이 안 납니다. 아, 제발 읽어달라고요? 아, 일단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브리딤부터 하고 바이오하자드는 다음에 어려움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검 하나로 한 번도 안 죽고 보스 잠복 전부 잡.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치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치어! 쉽지 않아요. 낙법은 절대 주인공의 낙법은 무적이에요. 낙법은 사람이 배워야 될 것 같아. 아! 여기선 여러분들 일단 바로 후레쉬 꺼줍시다. 후레쉬 꺼주고 꺼주고 좋아요. 잘한 거 같아, 잘한 거 같아. 프린이 완벽했던 거 같아. 거의 이 정도면 완전히 퍼펙트 했던 거 같아. 주사 왜 맞니? 치어! 오! 오, 쉣. 예, 서든어 때 스나 실력을 보여주지. 나이스! 헤드샷! 잠시만! 저 변할 것 같아, 변할 것 같아, 이제 슬슬. 이 아래, 눈 아래. 이러면 완벽합니다. 아, 너무 잘하는데 이거? 아유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들? 나 방금 내 실력에 소름 돋은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제 팔로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이브리딘의 보스전은 저의 상대가 안 되죠. 이제 저한테 솔직히 공략에 실수만 안 한다면 공략에서 날 막을 건 없다. 방금 저 보라색이 되면 각성 상태인데 저 상태로 한 대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게 눈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얼린 다음에 후려 패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하! 좋았어. 사소한 복수. 제가 또 A형이기 때문에 발차기. 감히 나를 겁먹게 하다니 이 자식이. 갑시다. 역시 A형은 저런 당당함이 있죠. 절대 소심한 게 아닙니다. 전 당당한 남자예요. 게임 도중에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브리딩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맨날 동영상보다 실시간 맞다. 반갑습니다. 이런 게임 뭐 먹으면서 봐야 돼. 너는 항상 뭐 아니. 그래. 먹을 수 있지. 사람 먹고 살아야죠. 그쵸.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없다고. 어제랑 좀 다르죠. A형은 당당하죠. 나처럼.
그럼 여러분들 바로 챕터 10 깨고 챕터 11로 넘어갑니다. 여기부터는 딱히 챕터 11은 어려운 건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조셉 죽지 않았습니다. 아, 저 나무위키에서 어떻게 쓰는지 뭐 등록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들 내려가면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시원해. 정말 시원한걸? 좋습니다. 이 친구가 또 수영을 좋아하죠. 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지. 게임패드로 할 게임 추천이요. 이 게임 좋습니다. 인왕은 연습 중인가요? 인왕도... 인왕 연습 중은 아니고 한번 인왕을 켜나갈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켠 김에 왕 한번 해볼까 친구랑 같이 거실에서. 요게 이제 여신상 하나 있는데 먹고 갈까? 안녕 친구. 사실 제가 딱히 열쇠를 잘 먹고 다니는 애가 아니어서 다크소울을 오는 하라고. 오바다. 오늘은 할 게 정해져 있어요. 19금 게임 할 거예요. 그 뱀을 물 제가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 그치 제가 아버지는 강하지. 어휴 갑자기야. 아 저기 있었죠. 저도 이런 장편 게임들은 까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주 안 하니까. 안녕 아저씨. 저 아저씨 죽어요. 불쌍한 아저씨. 상기현님 어떠세요? 제가 거실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켠김의 왕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진짜 켠김의 왕처럼 한번 찍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이로 들어가고요. 우리였으면 꼈지. 나였으면 꼈어요. 요즘 제 뱃살이 너무 아름다워요. 안녕 소방관 아저씨 나와주세요. 날 잡지 못하는 아저씨. 요는 어떻게 깨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날 따라하세요. 날 따라요? 봐봐요. 얘 한번 눈뽕 주고 올라가. 여기서 이 컨트롤이 좀 필요한데 망했어. 난 망했어. 일로 와봐. 한 방에 보여주지. 일로 밀어주고. 에이 됐다. 이렇게 가면 열쇠 딱히 안 먹어도 된다는 점 정말 엄청나죠? 장장근현님 어서오세요. 제 뱃살은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또 이 여성분들이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 제 뱃살이 또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멘트도 되지. 우리 애기 내 부드러운 뱃살에서 뛰어놀지 않는데? 이러면 아 너무 좋아해 오빠 이러면서 너무 푹신푹신해요 이러고 막 그런 매력이 있어요. 떨어지자마자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브리딩 컨시퀀스는 그리 멀지 않은 날에 했던 것 같아요. 오 쉣. 일단 저거 시체가 미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 이제 또 대머리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슬픈 저 괴물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있는 인간들이 싫어합니다. 저 괴물이 여기서 가신대요. 프리님이 왼팔님보다 무겁나요? 제가 왼팔이보다 무겁진 않죠. 아니요 친구. 야! 나 죽는다 죽는 게 분명해. 인생 한방!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스릴을 좀 높여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스릴 넘쳤나요? 아 오졌다 진짜.
긴장감 진짜 아니 너무 내가 공략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스릴이 없을 것 같아서 시체를 먹어라 날 먹지. 아 세상에 막 불로 안 태워도 뭐 어떻게 안 됩니다. 불로 태우는 이유는 죽지 않은 애들을 태우지 죽은 애들을 태우진 않아요. 아 이 부분 또 어떻게 깨냐. 이 부분 정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서 얘네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일단 여기 상자에서 매그넘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매그넘을 저 뒤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매그넘을 미리 낄게요. 미리 끼고 개인적으로 매그넘은 점점 편하더라고. 이 앞으로 가면 이게 문이 닫힌단 말이죠. 문이 닫히면서 루빅의 분신체가 나타나거든요. 크리마냥 싸 죽이면 됩니다. 안녕 친구. 이러면 이제 저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Some kind of fake. 여기서가 얘를 빨리 죽여야 돼요. 얘가 이제 죽으면 애들이 다 죽기 때문에 뒤에서 굉장히 많은 좀비들이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고요. 애기 잘 자른다. 고맙다. 역시 우리 매니저분들이 일을 잘해. 내가 월급을 주는 보람이 있지. 갑시다. 불쌍하다니요. 여기서 이제 거울로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딱히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지금. 저장도 필요 없고 업그레이드도 필요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You gotta be kidding. 이름이 프린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냐고. 사실 정말 이게 정말 좀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했는데 제가 프린이 된 이유가 있어요. 되게 엄청나게 좀 큰 이유인데 아무거나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프린으로 했습니다. 바로 나가자. 저희 매니저 하려면 20살 이상이어야 되고 재방송 굉장히 오래 보셔야 되고 개념이 아주 충실해야 합니다. 가자 친구들. 이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잠시만요. 나 약간 꼬였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 친구 야 이거 야 잠시만. 아 이거 리볼버구나. 아, 권총인 줄 알았는데, 아씨, 날아가더라, 이 친구가. 아유, 사라졌어, 아예. 아유, 너무 불쌍해 죽었어. 권총인 줄 알았는데, 권총답지 않은 파괴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이호에 어서와. 월급 2,000원 줍니다. 나와, 친구. 정확히 말하면 2,000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모티콘, 카카오톡 이모티콘 다 줘. 다 줬어. 누군가는데 아! 에임 실하냐? 안 하고 말지? 여러분들, 우리 애기가, 아저씨 쓰러지세요. 아저씨도, 아저씨! 너무 많이 오셨다. 아저씨도, 그거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대가연. 너무 하시네, 저분. 아, 잠시만. 야, 이거 아니야, 잠시만. 집중할게요. 아, 좋아요. 내려와 두 명.
야야 쟤 문 닫지마. 폭발인 예술. 다 죽었나요? 됐습니다. 자, 20살까지 꼬박꼬박 방송 볼게요. 감사합니다. 어, 좀 먹고, 이거 먹고, 올라가자고, 이제. 지금 나무 위키 편집 중인데, 엑셀처럼 표 어떻게 만든?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좋아. 어, 림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 부분도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진짜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완벽한 공략을 알아요,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세팅해주시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만 따라 하시면 한 대도 안 맞고 이 부분을 깔끔히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돌려주시면요. 이게 작동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애들이 나올 거예요. 저 일단 두 마리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머리를 쓰면 안 돼. 왜냐면 머리에 가면이 있기 때문에 가면을 안에 그렇게 때문에 꼬치를 엉덩이와 꼬치를 그 다음에 저는 제 나머지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쟤들이 총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무시하시고 가시면 돼요. 얘네들 총을 잘 쏴. 나도 기관단총이 없는데 이 자식들은 뭔데 기관장총을 갖고 있는지. 들어온 새끼. 김민찬님 어서오세요. 우리 템파미 어마무시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권총 하나면 다 킬 수 있어요. 여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안녕, 철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에, 다음에! 아유, 잠시만! 아, 돼지한테 하늘이 팔려서. 미끼 역할이었냐? 이게 앞으로 천천히 가는데 하방에서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총만 딱 들어주시고 이렇게 애들이 다 도착했을 때쯤 저의 이제 미친 에임으로 딱 쏘시면 빗나간 건 착각이죠. 빗나간 건 착각이죠. 떨어집니다. 저렇게요. 조준 완벽하고 쏘세요! 완벽하고 쏘세요! 좋아요. 예, 비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비겁한 게 없다 이거야. 이런 거 왜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도 사라질 거니? 뭔 일이 있었던 거니?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깔끔히 될 수 있죠. 림프린님, 민성님 어서오세요. 끄끄로떡님, 하유땅님, 모린님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가자! 아이, 죽일 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뭐 이제 권총이 세 발밖에 없는데 이건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런 곳에 나오면요 템도 줘요. 여기 이제 폭탄 준다? 이렇게요. 이 폭탄은 그냥 맞추시면 아주 유용한 템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저장 버튼 나타나는데 아 그래 저장 좀 하자. 내가 지금 저격 아니 저격이래 그 샷건을 쓰고 싶은데 샷건 총알이 계속 남죠. 지금 꽉 차서 못 들고 다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이구나. 저장을 한번 하고 갑시다. 샷건 총알을 얻기 위해서. 어디지? 거울이 어딨지? 거울 방이 있을 텐데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제가 세이브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아 저기 있네요. 이 자식 카멜레온 마냥 가자! 전 거울이 아닌데.
must be losing it. 아, 응애님 어서 오세요. 아, 부원님 어서 오세요. 방송 좀 전에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 이건 이제 마스터기 때문에 얻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우리는 샷건 탄창 용량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 가자! 이제 엔딩까지 아주 스피디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술 안 드셨냐고요? 예, 오늘 술 안 먹었죠. 가자! 빨리 깨러. 엔딩 빨리 깨자. 일단 이 브리즈부터 빨리 깨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지겨워. 빡세게 한번 돌려볼게요 오늘. 이 부분 아 나 물을 안 갖고 왔는데 물 못 타는데 키드몬만 구하고 물 가지고 와야겠다. 어 근데 에어컨을 잘못 설치한 것 같아. 막 뒤에서 바람이 오니까 차가운 바람 오니까 머리가 아프네. 이 부분은요 저게 열리자마자 그냥 뛰셔야 됩니다, 저기로. 지금 이제! 뒤에서 대머리 아저씨가 분명 올 거야. 우리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우리 대머리가 여기서 이제 슬슬 안 오네요. 오기 시작했죠? 머리숱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 우리 괴물 친구.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저씨가 사라지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저 앞에서 저 나무 상대를 뿌시는 인성이 아주 못돼먹은 친구가 한 분 계실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성 쓰레기들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믿기로 얘를 믿기로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울리시면 바로 달리세요. 이게 울리고 달려야 타이밍이 맞아요. 바로 가셔야 합니다. 그냥 문이 닫혀요.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닫히기 때문에 타임 딱 맞죠?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키드먼 있는 부분인데 얘는 어렵지 않게 잡는 방법은 이거를 먹어주시고요. 화살을 4번으로 놔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친구들을 데려오시는 겁니다. 하하! 불꽃놀이다! 불꽃놀이! 파이어! 아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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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불꽃놀이를 시전하면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 에이스야. 축하한다고 친구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들 수 있게.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친구들. 트리판님 감귤님 아유 붉은가네님 또 2000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2000 후원 고마워요. 샘 다 먹었죠? 갑시다. 어 갈게요. 그래가지고 야 알겠습니다 그녀님 고맙습니다. 이 키드먼한테 나오라고 하면 키드먼 나오죠. 감귤님 어서와요. 여기서는 또 저의 인성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애들이 나오잖아. 봐봐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키드먼은 저를 이제 챙겨주지만 저는 얘네를 버리고 키드먼을 버리고 가면 됩니다. 고마워! 날 믿기가 되어줘!
즐거웠어 키드머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또 키드머니 쫓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이스 미끼. What about the boy from the hospital? Leslie. I found him in a cage. He freaked and ran though. 실망이라뇨. 전 원래 이런 남자였습니다. 남녀를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저의 방패만 되어줄 수 있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바로 프린이고, 저는 여태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이 규칙을 깬 적이 없습니다. 이때 물 갖고 와야죠. 쓰라뇨. 그래서 이 남자가 키드머니를 덮치려고 하는데 키드머니 갑자기 총소리를 팍 하면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동민님, 현서님 어서와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게이머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용해야 돼요. 그건 진짜 팩트야. 게임 속에서 내가 안돼 내가 지켜줘야 돼 막 이러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선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다 이용해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또 공략, 제가 공략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적이든 간에 나의 방패와 나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우르키오님 어서오세요. 이제 우리의 레슬리가 오죠. 레슬리? 여깄니? 그래서 얘가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문 열어주고 치워요 저 미친놈이. 쟤 때문에 또 레슬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진짜 쉬워요.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총을 못 쏘거든요. 총을 못 쏘는데 또 분위기가 되게 무서워. 봐봐, 마네킹 가봐요. 엄청 많잖아요. 총 쏘면 죽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가스가 있기 때문에 쏘자마자 터져 죽어요. 여기가 왜 어렵냐. 이제 괴물들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들. 그래서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못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우리 이동현님 쟤네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뭐 빨리 일로 가라 빨리. 이런 식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맛집 왔는데요. 아유 동현이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키카드를 찾아야 돼요. 저 키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이 키카드는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 친구들 왜 암살이 안 되니?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 암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로 와서 여기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안녕 친구! 이것만 갖고 갈게. 치어! 갖고 가면 틀면 됩니다. 삐 아직 열려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쟤들 같은 경우 다 잡고 가면 힘들어. 저기 이제 우리 조세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또 거미 파트인데 솔직히 말해서 보스전이 거미 파트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미 파트에서 처음 할 때도 사실 제일 세 보이긴 한데 이게 거미 파트는 어느 정도
팀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그런 팀플레이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구나. 불 좋아하니? 좋아해안 선물이야. 프리님은 게임을 여러 번 해보시고 방송하시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방송이 2년 반 동안 했잖아요. 저는 게임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방송에서도 게임을 엄청 많이 깼는데 그 게임이 쌓이고 쌓인거지. 저도 이게 이 게임을 처음 방송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생겨나지 않다.